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자, 오늘 그 30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07페이지 중간 타이틀이 뭐냐면 중화반응으로 돼 있죠. 그죠? 오늘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현재 대단원은 지금 뭐냐면 산과 염기라고 하는 대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 염기에 대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상기하면서 중화반 오늘 배울 중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상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대단원이 산과 염기였는데 지난 시간에 산에 대해서 먼저 정의. 산의 공통적인 성질 뭐였죠? 산성 이랬죠, 그죠? 자, 라고 한다면 산은 공통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이온을 내놓는 거죠? 수소이온 H+를 내놓는 거예요. H+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양성자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H는 원자번호 몇 번? 1번인데 원자번호 1번인 중성원자인 상태에서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전자를 하나 뺏겨가지고 잃어가지고 양이온인 H+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걔는 뭐만 가지고 있다?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 사실은 H+로 존재하기보다는 H3O+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 외에 무슨 정의를 또 공부했다?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확장된 산과 염기의 정의를 학습했다라는 내용도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에 대해서 계속 나가볼게요. 일단 주로 아주 뭐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맛 나죠? 산이라고 하면 신맛 많이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금속과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뒷단원인 산화환원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산이 반응할 수 있는 금속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걸로 쭉 해가지고 나열해서 학습을 할 건데 그때 뒤에 가보면 어때요?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수은, 은, 백금, 금 이 다섯 가지 금속은 원래 산과는 반응 잘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구리하고 반응하는 산이 있었어요. 무슨 산이었죠? 질산. 이런 예외적인 내용도 좀 인지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는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강산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온화되고 그 다음에 약산인 경우에는 조금 이온화가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여간 이온화가 되니까 얘를 뭐라 그런다? 전해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맞습니까? 강산 세 가지와 약산 두 가지를 제가 쭉 일렬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순서대로 말한다면 먼저 HCl, 염산, 그 다음에 H2SO4, 물근황산,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HNO3, 질산, 그리고 네 번째가 H2CO3,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CH3COH, 위에 세 개가 강산, 아래 두 개가 약산, 뭐,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활용도가 꽤 높으니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염기성은, 수용액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 내놓는다? 수산화이온 OH- 내놓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특히 알코올과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알코올과 구별하는 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하진 않았고 언제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방족 탄화수 유도체 하이드록시기를 공부하면서 염기와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알코올이라고 하면 주로 비금속과 공유결합하고 있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고 염기가 되려면 반드시 뭘 내놔야 되니까 OH-를 내놔야 되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그죠? OH-를 내놔야 되니까 어때요?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염기라고 이야기하겠다.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 다섯 가지 또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NaOH, 그다음에 두 번째 KOH, 세 번째가 CaOH2, 네 번째가 MgOH2,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NH4OH. 요거는 뭐 NH4OH는 이 존재가 굉장히 애매한데, 얘는 그냥 NH3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굳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NH4OH라고 하는 암모니아수 형태로 존재할 거고,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이온과, 그 다음에 OH-라고 하는
음이온, 그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 결합한 물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주로 쓴맛이 나고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전해질이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여러분? 미끈미끈한 성질과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염기이기 때문에 산성산화물인 CO2, 이산화탄소 검출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특히 앙금을 생성하는 누구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된다.